안녕하세요. 대한종양내과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암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췌장암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 췌장암 되게 예후가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실 췌장암은 5대암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0등 안에 발생하는 그런 암이고, 최근에 그 빈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중요하고 항암도 중요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서울 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고요. 오늘은 그 종양내과 교수님 두 분도 모셨지만 또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아주 바쁘신 외과 교수님도 한분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과하고 있는 이준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천재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허석재입니다. 귀한 시간 드려 감사합니다. 자, 췌장암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병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병이 얼마나 진행했는가를 조금 분류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뭐 1기냐, 2기냐, 뭐 수술 가능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혹시 천재경 교수님 한번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가 병기를 나눌 때는 치료 방법이 어떠하냐, 그리고 그 예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는데요. 췌장암도 다른 암에서처럼 뭐 1기에서 4기 이렇게 분류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완치를 위한 수술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없이 췌장에만 암이 있으면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를 절제 가능성 췌장암으로 분류를 하고요. 원격 전이도 없고 췌장 쪽에만 있지만 수술로 완전히 떼어내기 어려운 상태를 국소 진행성 췌장암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폐나 간처럼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는 전이성 췌장암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고 봤을 때 각각은 절제 가능한 환자가 20% 정도, 국소 진행성이 50% 정도, 그리고 전이된 경우가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얘기하신 것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일단 이게 제일 그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오늘 외과 교수님을 좀 한번 모셨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교수님 그 수술이 진단이 됐을 때 정말 딱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교수님? 저희가 췌장암을 분류할 때 일단은 절제 가능한 췌장암이 있고 이제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이 있는데요. 절제 가능인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하고, 경계성 절제 가능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췌장은 이두 개의 큰 혈관, 문맥, 상장관막 정맥을 감싸고 있고 복강동맥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절제 가능 여부는 이 종괴와 이런 혈관들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이 암이 혈관과 인접해 있거나 닿아 있는 면적이 좁을 때에는 절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닿아 있는 면적이 넓거나 혈관을 감싸고 있는 경우에는 경계성 절제 가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에 있어서 진단을 하고 이것이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향후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만큼 또 절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솔직히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알기에는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더 범위가 넓고 쉽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외과 교수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도움을 주실까요? 사실 췌장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수술 규모가 큰게 사실이고요. 췌장암의 수술 방법을 말씀드리면 췌장 내 암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췌장의 머리 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 담즙, 췌장액, 위액이 모이는 바터팽대부를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췌장 머리 쪽, 그다음에 십이지장, 간의 담도, 담낭을 모두 잘라내고 소장을 췌장, 간, 십이지장에 각각 이어서 재건을 해줘야 합니다. 암이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쪽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술이 규모가 작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췌장 몸통, 꼬리, 그리고 비장 혈관, 주변 림프절, 그리고 비장을 절제하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가능하냐만큼 또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수술할 때 개복으로 하나요, 복강경으로 하나요, 아니면 로봇으로 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외과에서도 최대한 많이 열지 않고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고요. 이전에는 암 수술을 개복 수술만 했었는데, 점차 암 수술에 있어서도 최소 침습 수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고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큰 절개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고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좀 당겨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개복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짧고 그리고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는 로봇은 보통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좀 있고 그리고 혈관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개복 수술을 하는데 일부 전문 센터에서는 혈관 침범이 있어도 최소 침습 수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일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개복 수술보다 복강경이 좋고 복강경보다 로봇이 좋다는 게 제일 흔한 오해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 환자가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췌장암 자체가 아주 위험한 암인데 굳이 최소침습 수술을 하는 이유가 이 상처의 우월함은 굉장히 아주 작은 이유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환자가 이제 큰 절개창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아무는 능력이 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연구를 여러 가지 입증을 하는 중에 있지만 암 수술에 있어서 상처를 덜 내는 게 미용적인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다 라고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복강경을 하고 싶다, 로봇을 하고 싶다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저희가 이 지금 사실 말씀드린 건 아주 요약된 그런 기준이고 저희가 각 환자마다 꼭 이 훨씬 좋은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복 수술을 한다고 해서 또 실망하지 마시고 또 무조건적으로 로봇 수술을 원하시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이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이준석 교수님이 수술 얘기 본인 두 시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저희가 또 시간에 꼭 되면 외과 교수님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저희가 췌장암 수술 또 얘기를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두 시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방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사실 수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과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입원도 좀 되게 길게 할 것 같고 왠지 수술하고 나면 합병증도 좀 더 많을 것 같고 뭐 좀 그럴 것 같거든요. 혹시 교수님 그 수술 후에 좀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이 췌장과 장을 이은 자리나 아니면 췌장 절단면이 아무는 게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아무는 게 아주 안 좋은 장기이다 보니 아무래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좀 다른 수술보다 높습니다. 췌장이 치유되는 게 좀 늦은 경우를 췌장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경피적 배액수, 그러니까 복부 바깥에서 침을 넣는 이런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 드물게 출혈이 생겨서 환자가 좀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추가 시술을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퇴원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입원 기간은 통상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치료가 많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수술하고 나서도 사실 재발이 좀 많은 암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술하고 나서도 좀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더 할 것 같은데 혹시 허석재 교수님 그런 수술하고 나서 재발을 좀 낮추려고 하는 좀 어떤 치료가 있나요? 조금 전까지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 후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치료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 후에 전신 상태 및 수술 합병증이 충분히 회복되어서 항암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다행히 회복이 되어서 술 후에 회복이 되면 술 후에 한 4주에서 8주 안에 저희들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계획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보조 항암 치료인데요. 췌장암은 다른 암종과 달리 1기부터 좀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면서 그만큼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항암 요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M폴피리녹스라고 하는 요법이고 2주 간격으로 2박 3일간 시행을 하면서 약 12번, 6개월간의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모두가 이 요법을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서 다른 항암 요법을 시행을 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항암 치료를 되게 두려워하는데 6개월이라는 긴 터널을 저희 종양내과의사들이랑 손을 꼭 잡고 가시면 그 터널을 지나면 밝은 밖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거는 진단이 됐을 때 수술이 좀 바로 가능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병이 나빠서 병기가 높아서 지금 수술이 좀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는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주로 내과 교수님들께 많이 의뢰를 드리는데요. 어떤 치료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이는 없지만 국소적으로 암이 진행돼 있어서 이제 수술이 안 되는 국소 진행성 췌장암 환자분들께는요. 수술 전에 선행항암 치료를 합니다. 이 선행항암 치료로는
폴피리녹스라는 요법을 사용합니다. 2022년 현재 췌장암 항암 치료 중에서 가장 암을 줄이는 힘이 좋고 암을 줄여줄 확률도 가장 높기 때문에 이 폴피리녹스 요법을 국소진행성 췌장암에서는 선항암 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항암 치료는 정맥 주사로 맞는 방법이고요. 약 50시간, 즉 2박 3일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이 항암 치료를 하면 6에서 8주에 한 번씩 CT를 찍어서 항암 치료가 효과적인지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그 효과가 나오는 시기는 대략 4에서 6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해야 이제 수술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허석재 교수님, 추가적인 다른 치료 방법도 있을까요? 네, 뭐 앞서 천재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항암 치료가 술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도 가장 좋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방사선 치료를 고려를 할 수는 있고요. 하지만 모든 경우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각제적 접근이 필요로 하고 항암 치료로 그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일부에 한해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술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수술을 직접 하시는 외과 교수님과의 상의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천재경 선생님과 저희가 수술을 선행해서 항암 치료 그리고 일부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고려를 하는데 저희 내과에서도 궁금하고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얼마가 있다가 수술이 가능한지 외과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오시는 분에 비해서는 마음이 좀 덜 급하고요. 왜냐하면 내과 교수님께서 병을 좀 조절해 주시고 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환자분의 컨디션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 골수가 억제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2, 3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여러 가지를 맞춰서 이상적인 시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까지가 진단이 됐을 때 수술이 바로 가능한 경우, 두 번째는 수술이 바로 좀 어려운 경우,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조금 지금 당장 수술이 약간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럴 때는 혹시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이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성인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많이 합니다. 혹시 천재경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이 경우에도 아까 국소진행성 췌장암 환자분들께 사용했던 선항암 요법인 폴피리녹스라는 요법을 먼저 사용합니다. 뭐 환자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약 6에서 8차, 즉 3, 4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CT상에서 환자의 췌장암이 많이 줄어들거나 커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저희가 수술을 위해서 외과 교수님께 상의도 드리고 다학제 진료를 열어서 치료 방향을 상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으실 거예요. 좀 뭐 연세가 많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이 가능하기는 한데 환자분께서 수술을 조금 원치 않으시는 경우도 저희 실제로 많이 보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나요, 석재 교수님? 먼저 안타깝죠. 안타깝고 암이 진단된 것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환자, 뭐 예컨대 초고령,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국소적인 치료로 방사선 치료 및 이제 항암 치료를 동시에 치료를 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 치료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장 병기가 높은 게 4기라고 하죠. 다른 장기로 암이 퍼졌다, 우리가 전이됐다라고 하는데 그럴 땐 보통 어떻게 하나요, 교수님? 타장계 전이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실 반응이 아주 좋은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수술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이가 처음에 없었던 경우에 비해서는 수술한 다음에 재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이 치료의 득실을 따져서 저희가 환자분이 적극적이시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도움이 될 면이 있을 때 한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허석재 교수님은 그러면 이런 경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처음에 이제 병기를 진단을 받아서요. 안타깝지만은 타 장기에 전이가 있어서 4기로 진단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많은 환자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수술이 나중에라도 가능한가요?를 항상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췌장암의 특징이죠. 저희들이 어쨌든 모든 암종에 있어서 타 장기에 전이가 있다라고 하면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옵션 중에 하나의 수술은 배제를 시킵니다. 하지만은 일부 환자, 방금 이준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항암 치료를 통해서 정말 아주 좋은 효과를 받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효과가 있어서 종물이 줄어들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치료를 좀 쉬는 기간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쉴 때 수술이라는 옵션을 외과 교수님과 잘 상의를 해서
이것이 환자에게 득과실이 있는가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저희가 종양내과학회 유튜브긴 하지만 또 외과 교수님도 좀 모셨어요. 사실 췌장암이 뭐 예후가 많이 안 좋고 뭐 진단도 어렵고 이런 얘기를 일반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교수님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치료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예. 일단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신 두 교수님도 있지만 우리 외과 이준석 교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수술 얘기를 또 한번 또 좀 모시겠습니다. 두 시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네. 네,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세션은 좀 췌장암에서 좀 항암치료 중심으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